안녕하십니까. 풍요부입니다. 어제 오늘 장마 전선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시간을 타가지고 잠깐 짬을 내 가지고 선상 낚시를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한번 가보시죠.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나오니까 굉장히 또 날이 안 좋아지네요. 비도 내리고 비도 조금씩 오면서 또 장마 선선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채비를 했습니다. 지금 자, 낚싯대 3m60, 릴은 이번에는 5000번인가 5000번 원줄 5. 자, 추 구멍추 35입니다. 35 구멍추 30호 그리고 올해 8호. 오늘은 뭐냐면은 목줄 5호에 채비가 좀 틀립니다. 감성돔 바늘 10호입니다. 10호. 왜 그러냐면은 미끼를 오늘 개불을 가져왔습니다. 개불. 자, 이게 자연산 개불인데 소짜리입니다. 소짜리 자연산 개불입니다. 보이십니까? 그 다이버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깊고온 자연산 개불입니다. 개불. 이렇게 작은 거는 미끼용으로 판매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개불 또 끼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항문 쪽에 보면은 이렇게 좀 까칠까칠한 요 가시같이 이렇게 돋아 있습니다. 가시. 여기는 이쪽이고요. 이 항문 쪽으로 딱딱한 부분은 먼저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 번에 끼입니다. 그래갖고 목줄 위에까지 딱 올라가게끔 바늘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훨씬 빠릅니다. 자, 첫 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낚싯대 4대를 개불 미끼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샤. 자, 지금 낚싯대 4대 개불 끼워가지고 4대 채비를 해놨습니다. 채비는 다 끝났고요. 입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처음인데 이렇게 동작을 부렸습니다. 날씨가 안 좋고 물색이 흐르니까 이렇게 동작을 또 흘리네요. 네, 확실히 개불이 무니까 동작을 또 시야이 좋습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들으십니까? 푹푹푹푹 하죠. 이게 수족이 특유의 우는 소리입니다. 자, 빛깔도 좋습니다. 황금 색깔. 이야. 자, 이것이 바로 수족입니다. 수족이. 자, 좋지. 좋습니다. 자. 수족입니다. 수족이. 야, 이것이 한 방에 확 가져가네요. 자, 좋지, 좋습니다. 시알도 예,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것보다는 약간 작은데 그래도 또 좋은 사이즈의 예, 수조기가 올라와 주네요. 지금 보시면은 온 천지가 지금 장마 영향으로 비도 조금씩 내리는데 지금 날씨도 꺼멓습니다. 지금 아이고. 자, 지금까지 물돌이를 해서 이렇게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도 어제 많이 오고 보시다시피 물색도 엄청나게 탁합니다. 그리고 뭐 안개도 지고 뻥뻥하니 뭐 날씨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별로 안 먹네요. 잡어까지 해갖고 한 네 마리 잡았는데 고기 수족이 그래도 수족이 시알 붉은 수족이 두 마리 잡았습니다. 또 바람도 많이 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잠깐 갔다 온 조과입니다. 비록 두 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시알은 좀 상당히 큽니다. 또 장어랑 뭐 농어 새끼 뭐 깔때기 그런 것도 잡았는데 나머지는 다 놔주고 그거는 영상에 담지는 못했네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만족하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조과를 한번 예, 올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